이 하이닉스 보세요, 여기. 1월 5일 이후에. 하이닉스 1월 5일 이후에. 이 하이닉스 1월 5일 이후에 지금 19.37%가 웃기냐고요. 이게 만약에 시가총액이 요만한 종목이면, 아유, 뭐, 한 번에 하한가 갈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시가총액 우리나라 3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적이 두 번째로 좋아요. 상상을 초월해 범접할 수 없어. 시가총액이 96조예요. 음? 이 하이닉스의 흐름이 오늘 거래대금 2위 그대로 형성해 주면서 1.9%가 웃기는 흐름이 아니에요. 누적으로 6%, 주간 단위의 6%. 여러분들 가슴을 쳐놓고 생각해 봐. 내가 언제 원금 회복하지? 나는 원금 회복 언제 해요? 난 욕심 없어요. 그게 욕심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과오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종목에서 그냥 뭐 한 방에 쭉쭉쭉 떨어져 내려가는 회복도 어려운 종목에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얘는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나 욕심 없어요. 그냥 실적대로, 그냥 수급대로. 10월 이후에, 이 이후에, 이 엄청난, 시장은 지금 폭락인데, 이 엄청난 강세 속에서 유통 물량도 없잖아요. 외국인 지분이 50%. 대주 지분 합산하면 유통 물량도 없잖아요. 근데 4%를 매집했어. 4%면 몇 주예요? 3,100만 주. 주식수가 몇 주인데 7억 2,800만 주. 주식수를 알아야죠. 그래야 3,100만 주가 몇 퍼센트인지를 알지. 매수 평균 단가도 알아야 될 것이며, 그렇게 됐을 때 그 매집을 통해서 움직이는 목표 주가도 설정할 수 있어야 되며, 기본적인 분석 전부 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왜 이렇게 강세를 띄는지. 실적이라고 그러죠. 실적.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121조까지 시가총액이 올라왔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그 실적이라는 게 분기 실적이, 얘네는 8월이 결산이에요. 그래서 9월, 10월, 11월이 1분기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는 3조 1000억 냈어. 하이닉스는요, 분기 실적 4조 1000억. 분기 실적이 1조 이상이 더 많아. 그런 상태에서 96조예요. 말도 안 되게. 세계 낸드 DRAM 시장 2위인데 2월 3일 날이요. 하이닉스 기준에 2월 3일 날 보고서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1월 28일 날 IR을 하고 나서 2월 3일 날 보고서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렇게 되면서 실적을 11조까지 예상을 해요. 내년에는요. 15조까지 예상합니다. PR 10배면 150조. 지금 주가 대비해서 얼마? 어마어마하게. 지금 13만 2천 원인데 20만 원을 넘겨도 저평가라는 얘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20만 원을 넘겨도 저평가. 아니 96조짜리하고 112조짜리인데 112조짜리 에너지 솔루션은 9천억. 아, 얘는 성장성이 세계시장 2차전지 2위하고, 그러면 세계시장 D램 2위하고, 실적은 얘가 허벌나게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하게 더 나오는데 왜 얘가 주가가, 그럼 얘가 주가 밀려야 돼?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얘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왜? 저평가니까. 그런 기본적인 분석을 먼저 미리 갖추어 놓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펀드멘탈적인 부분을 갖추어 놓고 2월 3일 이전에 IR 이후에 기관 보고서가 나오기 바로 직전까지 해서는요, 10조 3천억 예상해서 11조 8천억. 여기는요, 12조 원대 예상해서 지금 얼마? 14조 6천억. 예상치가 쭉쭉쭉 올라가요. 그러고 나서 보도자료,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내용, 이런 거 계속 나오죠. 계속 잡아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또 나와요. 또 나와. 낸드 플래시 공장의 재료 오염 문제. 지금 낸드 플래시, D램뿐만 아니라 하이닉스, D램 시장 세계 2위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사업 부분 10조 주고 인수했죠. 중국 승인까지 1년 이상 걸리면서 다 나왔죠. 그럼 된 거야. 그 흐름에 따라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더 강한데, 얘는 제한적으로 강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4대 천왕 캔들 뜨고 하이닉스 전부 다. 4대 천왕 캔들 뜨고 전부 다. 그러고 나서 밀렸어. 그리고 새 뼈령이 뜨네. 여러분들께 1월 이후에 방송에서 매일매일 여러분들 계좌 1월 달에 400포인트 깨져 내려와서 눈물이 나요. 400포인트 깨졌는데 왜 내 계좌는 반토막일까요? 3천에서 400이면 13% 하락인데 왜 내 계좌는 반토막일까요? 또 시장 돌리는데 왜 하이닉스는 오르는데 내 계좌는 못 갈까요? 실적이 안 되잖아. 실적이. 여러분들 종목 계좌 그냥 다 지금 다 뒤집어 까볼까요 한번? 윤정도한테 오셔야 안 되는 종목 전부 다 교육해서 다 잘라내십시오. 안 되는 종목 왜 갖고 가십니까? 라고 교육을 해드리는 거고, 윤정도한테 노란택에 오셔야 여러분들께 새 빼력입니다. 도서 한 권이야. 오늘은 망청 배우는 거지. 일주일 내내 망청만 배우고 있지. 새 빼력은요, 2주 이후에, 3주 이후에 배울
기준. 도서야 이게 도서. 도서를 잘라서 스캔 떠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통으로 한 권을 드린다는데 선착순 100명인데 이제 20명뿐이 안 남았는데 QR코드 어디서든 찍어서 절실하면 들어오셔야죠. 절실하면 매일매일 망치가 떱니다. 상승일 때 확인형인데 기다릴 시간이 없네요. 이야 돌린다 돌려. 그럼 월봉에서 아직 검증을 더 해야 돼? 오케이. 새벼령 뜨고 나서의 흐름도 이 5M에 20M에 거래량 출리고 나서의 흐름도 그걸 다 무시해놓고 그래? 오케이. 그럼 월봉만 볼 거야? 주봉 어떻게 됐어요? 주봉. 자, 여러분. 시장이 3000에서부터 그냥 400포인트 수준 떨어져 내려가고 특히 주간 단위에 200포인트 밀린 거예요. 200포인트 밀린데 삼성 하이닉스가 여기 있습니다. 화살표 이렇게 그려놓고 뭐라 그랬어요? 이왕이면 상승 장악형 떠버려라. 농담해? 시가총액 3위가 그냥 이렇게 우습게 움직여? 그래도 강력하게 갑시다라고 했잖아요. 결국은요. 망치형이 또 더 밀렸었어. 그러더니 망치형이 또 돌려. 망치형 말씀드렸잖아요. 1월 11일 날. 에디슨 EV 상상. 그리고 나서 10%, 86%의 수익. 그 수익 범위. 하이닉스 여기잖아. 여기서부터 몇 번을 얘기해. 11만 3천원, 11만 4천원, 11만 5천원. 지금 13만 2천원이네. 저는요, 욕심이 없어요. 거짓말쟁이들. 원금 회복하고 수익을 내려면 농담하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 IT. 지금 시간 도저히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QR코드 찍고 지금 이제 절실하죠. 내가 갖고 있던 하이닉스가 이렇게 좋은 종목인지 모르셨죠? 다시 사야겠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죠? 마지막으로 QR코드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QR코드 찍고 참여하셔서 월요일부터는 불기둥 내서 원금 회복이 아닌 수익을 내십시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윤정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요. 메이저들이 사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 2007년도 도서자료 또. 이 도서자료도 여러분들 능동적이면 또 드릴 거예요. 이 도서자료도. 매집에 대한 주력주에 대한. 그렇게 해서 교육해드리고 3,180만 주. 7억 2,800만 주로 나눠주면 4% 이상의 매집. 지속적인 매집. 10월 이후에 계속 매집. 유통 물량도 없는데 계속 매집. 개인들 매도 뺏긴 물량이 11만 8천 원. 지금 프리미엄? 10%도 안 돼요. 프리미엄이 4% 매집했는데 그 얼마나 엄청난 매집입니까? 그러한 매집 강도에서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 그 설정 범위를 전부 여러분들께 노란톡에서 이렇게 기준 잡으십시오. 시가총액 3위 종목을 공부, 교육시켜드리고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면 금융감독기관이 박수치고 표창장 줘. 소형주 이상한 거, 잡주 이런 거를 여러분들 현혹시키지 말라고 해서 제재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보세요. 18일, 19일, 2월 8일, 2월 10일, 2월 7, 8, 90 이번 주 내내 월봉 기준에 이번 주 내내 일봉 기준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래와 이런 흐름들